짜만, 짜만. 예, 짐입니다. 저안 말랐는데요. 저 살쪘는데. 거의 한 4kg 찐것 같은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살짝 좀 어색함이 있는데요. 뭔가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어서 약간 아쉬운. 근데 기울이면 저까? 됐네.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오랜만에 또 했죠. 대단한 날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그래 축하해 주시고 예. 뭔가 특별한 날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눌려.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이거부터 일단 하고 요즘에 이렇게 나옵니다. 코가 이렇게 달려서 나오네. 오호. 이걸로 또 이거 해주셨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네. 얘기하시죠. 자축.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깰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또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어색하네. 예. 망치가 있는데 이게 머리를 꼭 부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구나. 공간이 있는데요, 안에? 지금 이렇게 한거 맞나? 이게 맞아요? 아, 이거 사진도 안 찍어. 공간이 있는데요. 그냥 꺼내면 되는 건가? 아닌가? 이걸 더 부숴야 되나? 진짜 웃기게 생겼네. 찍고 이게 보면은 반이에요, 일려요. 이게 뭐지? 왜 안에 이렇게 제 사진이 있네요? 어우, 준비해 주셨네. 아깝네. 이게 다 초콜릿 같은데? 꽂아주신 거구나. 아, 이것도 다 초콜릿이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댓글을 또안 보네. 예. 안에 이렇게 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 그 직원분들이 준비해주신 제 케이크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초콜릿에도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이 기술, 멋있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현대 기술의 발전. 와,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티슈 갖다 주셨구나. 이런 케이크는 또 부숴서 안을 확인하는 케이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눈썹.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글 써주시고 또저 회사 앞에도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네, 저 축하해 주시는 그런 뭐랄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식을 통해서 또다 보고 들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누차 얘기했지만 그닥 이렇게 또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 물론 제가 안 챙겨도 이렇게 또뭐 우리 멤버들도 축하해 주시고 회사 직원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사실 제가 나 생일인데 생일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근데 이렇게 저한테는 특히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지 인형 이거 궁금했죠, 여러분들? 이거 진영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그래서 생일 선물로 이거 사주셨어요. 찜이라. 사주셔가지고 또 안에 이렇게 용돈까지 넣어주셨어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들. 진짜 돈이에요. 형두 달치 월급을 저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게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귀엽고 안에 진짜 돈을 넣어서 줬어요. 뭐야? 제가 맛있는 거잘사 먹겠습니다, 형. 너무 감사합니다. 형 이제 또 복귀한다고 하시던데 보시면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진영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돈 넣어줬어요, 안에. 진짜 봐도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면서 약간 어이가 없고 돈 뭉치 형두달 월급이래요. 와, 이걸 저한테 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특별해서 생각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슈가 형도 또 보고 슈가 형이랑 어제 같이 있었거든요. 슈가 형도 축하해 주시고 보여드릴까요? 어제 슈가 형이랑 같이 있을 때 어제는 이 호떡빵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해피만 있는데 벌스데이는 제가 어차피 못 이길 거라고 안 했대요. 그래서 해피만 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있었고 또 멤버분들도 다 축하해 주시고 네.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걸까요? 점점 이 생일에 대한 이런 게좀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해 요번 달 됐을 때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또그 생일에는 누가 해주셨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구 반대편에도 너를 이해하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지구 반대편도. 이게 셔츠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옷이 이런 건데. 왜 그러시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거 바로 맞아요. 아무튼 안본 사이에 머리 되게 많이 길었죠. 슬 자를 때가 됐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봤어요.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태영이가 태영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디서 이런 거 찾았지? 이거 봤어요, 이거? 뭐야? Happy birthday, bro! 뭐야? Happy birthday, bro! Thank you, bro. 형, 잘 지냈어? 염색 언제 했어요? 아, 왜 이게 잘 지내냐, 형. 실물로 했어. 저번 주도 같이 Happy 있었는데. birthday, bro! 형님, 이쪽으로 오시죠, 형님. 아, 내 생일 날 근데 끼긴 싫고. 잠깐만 이따 할게요. 예. 아니, 형, 이거. 아, 니 사진 찍어야 돼, 둘 다. 네? 너 사진 찍어야 돼. 아, 올리려고요? 어. 이거 주십시오. 멋있는데? 이게 너무. 오케이!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거? 뭐야, 이거? 막 장난하나, 씨. 만나! 만나! 하이 엘프가 다 됐노? 고위 종족이네, 고위 종족. 이야, 귀 성형했구나. 이쁘네. 뭐예요, 합성이지?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걸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민이 생일입니다. 뭐 했어? 뭔 얘기 했어? 아, 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저하고 어떡해, 귀엽다. 아이. 이게 생일이라고. 쏠.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는 거니까. 그래. 네. 곧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한잔 해야죠. 네. 형 수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밀었어요. 네. 자, 가볼게요. 네 생일. 끝이에요 이게 형님? 아, 너 사진 찍으러 근데 왔어 뭔가 사실. 색깔이 되게 여러 개 나. 아, 이게 트리트먼트로 해서 색깔 잘안 먹어서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요? 탈색? I think so. Rest in 힘들겠네요. peace. 끝이에요 형 이게?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나이스. 요새 아, 댄스 하는 거잘 보고 있어. 아, 댄스 했던 거? 아, 맞다. 그것도 얘기해주고 하면 좋겠다. 안녕. 나이스. 감사합니다. 할게. 네. 요즘 또 못하고 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냐고? 난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 춤. 아, 못하고 있다고? 네. 그거 얘기해줘야겠다. 조만간 저랑도 한번 그거 얘기도 하시죠. 못해줬네. 예, 한잔합시다. 빠이. 빠이. 깜짝 놀랐네. 해피 예. 뭐 실수한 줄 알았네. 해피 버스데이. 원준이 형 왔다 왔습니다. 최근에 저춤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거 별 그건 없고 그냥 이제 저에게도 막 남아있는 시간 많지 않으니 여러분들과 좀뭘더할수 있을까 막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도 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재밌게 보고 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시작을 이제 제 곡으로 해서 몇 번 더 해보자 이런 느낌? 이러다가 하고 있었고 이제 네. 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문 제작이 참 잘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뒤집어진 거 아니라고요. 네, 옷 너무 바르고 그 이번에도 그 제가 그거 올렸었잖아요. 멋부린 거? 그런 거 했으니까 좀 귀여운 거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또 해야 할 일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또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은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습니다. 케이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너무 다 부서져서 귀여운 척 좀 해주세요. 예. 네가 하는 일은 다 알았나? 생일인데 이제 막 뭐 할 거야 물어보면 딱히 할 건 없고요. 아 오늘 또 가족이랑 미역국 먹기로 해서 제가 같이 먹으면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또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뭐 오늘 거꾸로 안 입었다니까요. 이게 너무 바로입니다. 너무 바로. 불안정하다는데 혹시 끊겼습니까? 진 is here. 아무튼 이제 부모님 뵈러 가기 전에 여러분 들려서 좀 감사 인사도 전하고 안부도 전하고 그러고 잠깐 들렸다 가려고 그랬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살짝 아쉽다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기에는 그죠? 사실 뭐 요즘에는 딱히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 근황을 전할 게 없어서 춤도 보고 계셨고 예, 연습도 하고 있고 이제 특별한 날이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진이 형 댓글 있어요? 남준아 그거 내 아이디예요 라고 말해줘. 어? 남준이 형이 아까 무슨 얘기 했죠? 그냥 갔잖아요. 어떤 아이디어 말하는 거지? 남준이 형이 갔다 형.
이제 봤다. 미안해요. 스웨터 거꾸로 입은 거 아니고요. 네, 바로입니다. 음악 작업도 되게 열심히 또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막 보여드리고 싶고 참 막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정국이 요즘 엄청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까봐 좀 체력이 걱정입니다. 네. 이제 그래도 라이브도 좀 자주 오고 해야겠다, 그죠? 왜냐면 요즘 너무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 안 비춰서 언제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여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좀 주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슈가 형이랑 같이 있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잘생겨지지 않았고요. 저도 세월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슬슬. 아, 여러분 본다고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에요. 드레스를 잘못 입었구나. 무슨 소리예요, 자꾸? 이게 되게 여러분들 신경 쓸 정도로 뒤집어진 것 같나? 아, 진짜 약간 바깥쪽으로 본질이 돼 있구나. 이런 게 또 트렌드인가 봅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춥나요? 요즘에 또 날씨가 이제 슬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차로 회사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날씨를 실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반팔 입고 나왔더니 진짜 춥더라고요. 오랜만에 반팔 입고 나왔는데 저 혼자 반팔이어가지고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절기라서 요즘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코로나도 또 다시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독감도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되게 건조한 것 같아요 요즘. 될 수 있으면 가습기 꼭 트시고 저도 가습기 이제 슬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코가 막혀가지고 분명히 코를 골았을 것 같은 느낌. 네. 저 원래 코를 골지 않는데 분명히 코를 골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뭐래 코가 양코가 다 막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보여달라고요? 라이브 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라이브를 켰을 때 와주셔서 더 감사하죠.
저 근데 7시에는 가야 돼요. 저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7시에는 꼭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정근신을 보고 싶다고요? 이거요? 아직도 손이 안 펴나요? 아, 이거요?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좀그 운동하느라 약간 그 습겼다 그이 그니까 그 습겼다 아 이거 스쳤다 습겼다 그니까 긁혔다 아 저야말로 좀 다시 공부를 해야 될것 같네요 한국말 교정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뭔가 이거 하나가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는 기분이에요. 좀 이따가 교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또 교정하면 또 너무 오래 해야 되고 안에 뭐 끼우고 있으면 또 귀찮을 것 같고 양치하기도 기분 나쁠 것 같고 근데 교정은 하고 싶고 고민이 많습니다. 치아 때문에 초콜릿이 더 이상 뭐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참고로 단거안 좋아해서 초콜릿 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고 더 오랫동안 함께 하자 너무 좋습니다 주머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주머니 장난친 거였는데 JK랑 라이브 해줘 다음에 같이 와서 정국이랑 또 라이브 같이 이거 하나 쓰고 갔나 보다. 뭐에 대한 얘긴지 전혀 모르겠어. 내가 돼버린 거 상상할 수 없어. 저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갑자기 많습니다. 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올리바 박지민 예 아니 뭐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도 제가 대머리가 되는 날 많이 웃어주시길 울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뭔가 작업 중인가요? 항상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죠. 저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갈 건데 곧 있으면 가요. 전처럼 여러분들이랑 뭔가 레고 같은 거라도 좀 해야 되나? 그거 재밌긴 했는데 막 기아집 만들고 이런 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과 뭘 하면 좋을까 하고. 뭔가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재밌긴 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내가 뭐 만들어주고 만들고 막 여러분들 구경하고 나의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재밌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생각보다. 주머니 넣으라고요? 네. 어, 이 주머니에 넣어드릴게요. 잠시만. 주머니 들어보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그때 무슨 얘기하다가 그 무슨 장난치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머니에 들어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또 장난이면은 또 웃기고 한데 또 맨날 주머니 넣어드리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폴댄스에 도전해 보셨나요? 아 폴댄스 그거 영상으로 이제 봤는데 본 적 있는데, 그 어떻게 그 공중 봉에 그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죠? 멤버들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꼭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다. 이 지민 배고프긴 해요. 3년 동안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가요. 와 여행을 3년 동안 하시는 겁니까? 되게 길게 하시네. 한국에서 즐거운 생활 하시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도록 하세요. 3년 동안. 셔츠를 벗으라고요? 네, 안 됩니다. 방금 시험을 잘 못 봤는데 지금 너무 슬퍼요. 이 상황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음에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네. 오늘 잠 별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멍한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옷을 거꾸로 입은 거 아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갈 건데 그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글쎄요 아마 오늘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걸 할 건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받고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제 행복한 반만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너무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습을 저는 핸드폰으로 여러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너무 여러분들한테 안 온 것 같아서 다음 주 단 진짜 좀 자주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나 아프다. 이렇게 거짓말 같지? 지민 나 아프다 이러니까 약간 이 글을 빨리 봐라 그냥 이런 느낌인데. 프리리는 어떻게 왔는지. 아, 전 3D 전공일까 들었을 때 프리리 이렇게 들렸었는데. 그래서 앞에서 계속 프리리 이러니까 아니라고 3D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집님께 건물을 전해줘. 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잠도 많이 자고 오겠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갈게요. 이제 미역국도 끓여주신다고 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게 입으시고 아무리 꿈 좋은 꿈 꾸시고 나중에 위버스로 보시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40분? 45분 지났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아 진짜 라이브 못.